방글방글 화사하게 보고 또 봐도 그저 좋은 계절입니다. 어디든 가고 싶은 지금, 그래서 최주봉이가 왔습니다. 이 봄날 걷기 좋은 길을 찾아서요.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자, 이 따사로운 봄이 살며시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이 추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새벽 열차 타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여기 어디냐고요? 저와 함께 다니시면은 거기 저기 하고 손뼉 치실 거예요. 자, 이 봄날 이 보돌아온 봄 기운을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눈에 그리고 고운 마음 안에 한껏 담아 가시기 바라면서 대마기행 길 출발하겠습니다. 자, 레디 고! 제가 지금 가는 길은요, 여러분도 걷고 싶은 그런 길일 겁니다. 함께 인생의 봄날을 만들어가고 찬란한 봄볕 같은 이야기가 있는 길! 지금부터 최주봉이와 함께 봄길을 걸어보시죠. 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곳, 지리산을 타고 봄이 오는 곳. 그렇습니다. 구례 산수유 마을입니다. 아이고, 야, 그거 고갯길이네요. 힘드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이고,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수유 주민들하고 수확을 같이 했어. 그런데 어째서 이제 많은 전 국민들이 산동 산수인 마을이 이렇게 소문이 나고 알려졌는지는 크게 궁금한데 왜 알려졌을까요? 실은 최초로 우리나라의 산수유 나무가 여기 이곳 구례 산동에 있습니다. 그래, 심옥. 예, 심옥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큰 나무가 이제 구례에 들어왔고 산수유 심옥에서 자꾸 만들어낸 종자들이 퍼져 나갔고 구례는 그 일대를 산수유가 장악을 하게 되죠. 실은 이제 삼국유사 기이편에도 보면 48대 경문왕 때 재배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조선시대는 숭정원 일기,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곳에서도 재배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구례는 그렇게 산수유 나무들이 밀집이 돼 있고 밀식이 돼 있었어요. 네, 선생님. 예. 저기 보니까 여기가 뭐 충북 이순신 장군의 백의 종군로예요. 그러니까 여길 거쳐가셨나?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걸어왔던 길이 아마 지금은 큰 대로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쪽 이 제를 넘어서 참 이름도 이쁜 숙성치라는 데가 있어요. 별이 잠을 자는 고개를 넘어서 이곳까지 이제 당도를 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천년 나무 희목에서 산수유 달인 물을 먹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산수유 달인 물을 드시면서 지친 몸을 피로를 풀고 거기 앉아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지 않겠느냐. 이 나라, 이 외군한테 나라 걱정, 그 다음에 수군 재건 걱정, 이런 어떤 구국의 일념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정을 하고 산수유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수유 드시고 물 드시고 많이 힘을 내지 않았었을까요? 산수유 마시면 당연히 힘이 그러니까. 나죠. 이순신 장군이 여기 산수유 달인물을 드시고 임진왜란을 이겼으니까 나라를 구한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으로 순박한 마음이지요. 그 다사로운 그 마음이 모여 세상 고운 산수유 꽃으로 피어나나 봅니다. 이게 이제 방금 설명드린 산수유 시목입니다. 중국에서 이 시집 왔던 처녀가 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다는 나무입니다. 들고 왔을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추측을 해야죠. 예, 그렇죠. 일설에 뭐 세구를 갖고 왔다. 세구로?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살아있는 게 나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지켜보면서
이 정자나무로 희목으로 현재까지 살아남고 지탱하고 견뎌준다고 해서 참 고맙죠. 그래서 오롯이 천년이라는 세월을 지켜낸 건데. 예, 예, 예. 일반인으로 오면 감동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들으면. 예. 그런데 이 나무가 천년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 나무 하나예요? 아니요. 여기는 할머니 나무라고 하고요. 산동의 달점 마을에 가면 할아버지 나무가 한 그루가 더 있습니다. 아, 거기도 천년이 넘은 거? 그건 천년이 안 됐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어리네. 그러니까 그 나무는 뭐 이 연대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이 나무 꽃말이 영원 불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산수유꽃 축제를 하게 되면 산수유꽃 축제는 항상 주제가 영원 불멸의 사랑이죠. 아마 천년 동안 이렇게 쭉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켜왔던 사랑들이 아마 그렇게 전해져 오지 않을까. 산수유 축제 시제 지낼 때 보시면은 큰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산수유들이 피는 모습들이 각기 마을마다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천 마을은 이런 물가에서 저수지에 투영되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다면 방곡 마을은 계곡에 흘러내려가고 그 계곡 위에 야생으로 그대로 커 나가 있는 모습, 이쁜 어떤 형태를 띄어서 한국 관광공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한번 이동을 한번 해서 방곡 마을에 가셔서 보시면. 그럼 한번 가보시죠. 예. 저 아래가 반곡 마을이에요. 계곡 따라서 피어난 산수유가 아주 절경이지요. 노랗게 피어난 산수유길 한번 찬찬히 걸어보세요. 여기가 꽃길이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실걸요.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아니, 오늘 무슨 행사 있어요? 무슨 판 소리가 누가 소리 들리네? 누가 소리야? 누가 소리예요? 아 예, 저희들이 산동 산수유꽃 축제 때 항상 이렇게 자연 속에서 공연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이 오셔서 특별하게 선물로 그 모습을 재현하고 저한테 그냥 선물을 해주시려고. 예.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저 밑에? 예,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그리고 저기 저 아른아른 꽃송이처럼 보이는 분, 치주봉이가 왔다고 아주 특별한 소리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가고라 디테일을 보자. 네가 무엇을 본대 사랑아. 아니 판소리 내가 우선 출연가 중에. 손가락을 이거 듣게 되네. 구례에 오신 환영의 인사로 선물을 드리고자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물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테마기행길 시청자분들이 이 판소리 들으시면 감동을 하시죠. 무슨 대목을 저한테 좀 선물해 주시겠어요? 지금 봄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봄이 그렇죠. 다가오고 있는데 봄에 걸맞는 소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한 대목인데요. 춘향의 그 이름이 꽃말처럼 아름답게 봄춘자 그리고 향기향자 그래서 춘향이에요. 그래서 이 봄하고 걸맞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서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한 대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이리 오너라 엎그러지자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내 사랑이지 이내 사랑이로다 마음에 둔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릉매청을 부엇이는 발라버리고 붉은 전국복도 방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둥둥 내 사랑 춘향가정에서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해마다 이 자리에서 공연을 했더랬어요.
네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잠시 요즘은 중단된 거죠. 네. 엄청 네. 아쉬운데요. 네. 텁텁하고. 이 소리가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네. 정말 자연의 이 물소리와 바람소리와 함께 곁들여졌을 때 훨씬 더 듣기 좋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연과 함께 한다는 이 소리. 이거 뭐 아무 데서나 우리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한두 명 들과 청해만 안 되겠죠, 정하면. 다음에 또 오시죠. 알았습니다. 뭐 다음에 또 한번 와야죠. 뭐. 네, 최주봉이가 다음 봄에도 꼭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살살 부는 봄바람을 따라서 찾아온 여기는요. 지리산 속에 호조시 자리 잡고 있는 암자입니다. 순한 자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지요. 야, 이 산이다. 대나무 숲이야, 대나무 밭.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왜 이렇게 먼 길까지? 제가 여기 들리는 이유가 있죠. 네. 스님 참맛 솜씨가 하도 소문이 나가지고 네. 제가 좀 맛을 보고 가려고 왔는데 아,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자연에서 만들어주는 걸 제가 얻어먹을 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올라오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요. 네. 물론 구충, 암이 지금 눈에 띄었습니다만 네. 이 탑이 네. 정상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보고 아, 있어요? 왜 건물하고 안 맞냐 이 말씀이시죠? 왜 그래요? 저는 아, 눈에 딱 띄네.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역사의 아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그 탑은 임난 정유재나 이전에 이제 조성된 탑이고요. 아, 수백 년 된. 네, 이 건물은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임난 때 정유재나 때 이쪽 사찰이 전부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탑도 파손돼 갖고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건물을 또 다시 살아야 되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 앞에 나무가 없으면은 불에가 환하게 잘 보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탑 부재들이 주변에 있는데 있다 보니까 모아서 어디다 세워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이게 맞아서 아, 이 건물이 맞네. 예. 이게 터의 방향으로는 이 탑이 맞고요. 네. 예. 역사적으로는 이 건물이 역사 때문에 잘못 앉은 거죠. 아, 그래서 역사의 아. 아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네, 있군요. 네. 이렇게 왔으니까 스님 좀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예, 예, 예. 예. 구충암. 네. 지리산 구충암 곳곳에는 유서 깊은 시간의 흔적들이 스며 있고요. 혹세의 안위를 기원하는 수행자의 정성스러운 마음은요. 여기 천불 보존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 소박한 선실로 오롯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어? 대개 이 녹차는 입에 들어가면 떨거든요. 네. 근데 이건 술술 잘 넘어가네. 예, 이거는 또 발효를 시켜서 더 안 뜰기도 하지만은 네. 일반 시중차하고 좀 많이 명산이라서 다른... 그런가? 명산에서 자라는 차라서. 그것보다는 차나무한테 괴로움을 안 줘서요. 차나무한테 괴로움을 안 준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채취를 많이 해도 얘가 떨어집니다. 아, 너무 채취해도? 예. 차나무 이렇게 밭이 지금 가지런하잖아요. 어, 예, 키우는 거죠. 그럼 막 계속 자르잖아요. 네, 계속 자르죠. 나무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말씀 들으니까 그 일리가 있는 예.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드시는 이 차가 이 차 이름 뭐예요? 여기서 이제 크게는 이제 중로 차라고 합니다. 중로 야간차. 아, 중로. 예, 대나무 이슬 묶고 자란 차. 아, 예. 차 종류가 꽤 많죠. 예. 예. 여기에 이분 하나 재료는 하나인데요. 열을 가했냐, 얼마만큼 가했냐, 예. 열을 또 안 가했냐, 건조하는데 시간을 차이를 두면 거기에 따라서 맛이 수만 가지 납니다. 근데 마시면서 내가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고를 줄 모른다는 얘기죠. 저도 고를 줄, 저도 네. 녹차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차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티백도 있고 네. 이것도 있고 어디 가면 다시 재탕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마시는 내가 이제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입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좀 낫다고 봐요. 아, 부드러운 차가 좋은 네. 차다. 네. 그리고 또 찬수가 아, 이것도 아주 부드러워요. 여러 잔 나올수록 차나무 수령이 오래됐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요건 몇 년이 됐어요? 여기 차나무 함사 차액 섬에서 1500년 넘으니까요.
예. 이게 다 자생이죠? 예. 그럼 이 주변에 다 그럼 차밭이 많겠어요. 예. 야산차가. 예. 저기 참 좋은 말씀이네요. 명산에는 좋은 차가 있고 거기 또한 좋은 물이 난다. 예. 모든 재료는 다 그렇죠. 재료가 제일 물이 최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따라. 살면서 이 지구도 자체가 70% 물인데 저는 이 물은 우리 생명이라고 봐집니다. 근데 차가 이제 거기 물을 좀 안 좋으면 더 좋게 하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 여기 저기 뭐 담궈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긴 병. 아 이거? 예. 네. 저기 차나무입니다. 아 죽록? 예. 네. 이걸 왜 해놨냐면은 사람들이 차를 너무 몰라서. 그럼 몇 년 됐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몇 년을 버텨 보이는지. 10년은 됐어요? 저 상태로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예. 그럼 이게 차생, 이게 아까 충로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충로차가 어디 있어요? 그 산에, 저기 대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그 차 한번 그래도 오셨으니까 차밭에. 어, 예. 고맙습니다. 예. 가보시죠. 그 순한 차를 얻으려면은 지리산이 키워낸 그대로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길을 그다지 타지 않은 본래의 야생 차밭 상태 그대로가 최적의 환경인 셈이지요. 아 이거예요? 예, 잎이 굉장히 색깔이 곱죠. 와, 이게 이런 그늘 속에 있어야 이제 차가 더 부드럽고 그런다요. 예. 아, 안 받아도 이렇게 잘 자라는 모양이죠. 차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자라는 거죠. 지금 이 나무가 지금 몇 년이나 돼 보이세요? 이것도 한 10년은 안 됐겠어요? 아, 제가 이 함사 두는 제가 보통 내일 모레면 한 30년 돼가요. 근데 이게 30년 전부터 있단 말이죠? 예. 와. 근데 여기다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막 자꾸 자르고 자주 따고 그러면 예. 따기 편하라고. 예. 이게 지금 새순이잖아요. 아 이제 나오기 시작해. 예, 예. 아이고 이거 진짜. 예. 얘가 이마쯤 잡아서 따면은 예. 그 옆에 것이 또 나옵니다. 아, 더 이상 우회로 올라가지 크진 않고. 이제 여기는 그늘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크고. 예. 이제 햇빛에 드러났는데 조금씩 크죠. 아, 그래도 빨리 데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차나무가. 차나무는.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 차밭이 곳곳에 다 있군요. 그렇죠, 이제. 예. 아마 이런 차밭은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처음 봤는데. 예. 야상차도. 예. 오늘 충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이걸 다 관리하고 이걸 다 이거 저거 하시려면은 1년 내내 그 바쁘시겠네만 찾다는 계절 돌아오면. 그렇죠. 응? 예. 근데 스님 여러 가지 녹차에 대한 상식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바쁘신데도. 이게 뭔데 찾아오신 분. 아, 제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좋다. 그쵸? 구례의 봄은 이렇게 지리산을 타고 옵니다. 아, 전 지리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언제든지 좋아요, 지리산은. 이야, 너무 좋잖아요? 네? 특히 저는 이 구례의 길, 추나 추동 사계절을 다 한번 누벼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이 봄이라는 계절이 최고예요. 왜 그러냐? 생동하는 자연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아, 이 주변이 다 이제 살아 생동하는 자연의 느낌. 아, 이게 바로 봄입니다. 야, 자, 따라오세요. 아, 왜 안 와? 아, 감독님들 따라오세요. 왜 나보다 더 늦어? 아, 따라오세요. 제가 걸음을 재촉한 이유가 있어요. 꽃놀이도 식후경 아니겠어요? 네, 밥심 채우러 왔어요, 밥심. 최주봉이가 왔다고 우리 안춘례 여사님 손맛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더군요. 네, 뭐든지 듬뿍듬뿍 참 푸짐한 손맛. 자, 지금부터 입맛 한번 살려봅시다.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음식 맛있기로 소문나가지고 제가 꼭 이 집을 들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유,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여기 지금 다 쌓여 있습니다. 에이. 보니까 반찬이요. 에이. 그것만 13, 68, 18까지. 이야, 19가지 가지수만 있다. 이야, 이거는 좀 버섯. 찌개인가? 예, 예, 버섯 전골인데요. 능이하고 쌀이 버섯하고. 아니, 야, 향이 난다. 예, 향이 좋아요. 아, 향 좋은데요? 예, 예. 와,
이 능이버섯이라든지 이거 쌀이버섯은 어떻게 손질을 해야지 이게 손질하기 힘들지? 예, 겁나 힘들어 요 이게 이제 산에서 난 거이라 예. 땅에서 난 거이라 흙을 다 긁어야 되고 삶아서 저장을 1년 쓸 것을 저장을 해요. 아 미리 저장을 해 예, 보관했다가. 예예. 예. 그래갖고 계속 1년 동안 나올 때까지 써요. 저희가 뭐 원래 특히 능이를 좋아해 제가. 아, 다 좋아하셔 능이랑. 식감도 좋고. 예, 예. 요거는 이제 쌀이버섯. 쌀이버섯. 손님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저는 또 이것도 아주 무게요. 예, 집에서 쓴 무게. 집에서 쓴 쓴 무 같다. 예. 딱 보니까 여기서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닌 것 같아. 예, 한번 드셔보세요. 뭐. 맛이 괜찮아요. 아, 맛있죠. 음식의 음식의 장인이 만드시는데 그럼 많이 드세요. 이게 무슨 나물이에요? 취나물이에요. 아, 취나물. 예, 예. 그러면 취나물이 최고죠. 예, 예.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이것도 뭐로 묻히셨어? 자꾸 조선장으로 묻혀야지 맛있어요. 덜컹덜컹하니. 되게 뭐 고추로 고춧가루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안 들어간 거예요. 절대 여기는. 이제는 장사도 서울처럼 하시고 자손들한테 물리시고 여행 좀 다니시오. 예, 응? 며느리한테 물려줘야죠. 응, 그럼. 예. 엄마 솜씨 이으려면 이게 쉰 거 아니야 보니까. 예. 시어머님한테 수십 년 배워서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전수를 하려면은 이 1년 가지고 안 되는 게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그램 여갖고는 되지도 않고 듬뿍듬뿍 얘 맛있어. 뭐에다 양념이 참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 뭐. 아,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관광 버스 같은 나들고 지리산에 청정자인 먹으러 아마 이름 많이 오실 거예요. 아 예. 그때까지 아무튼 안심하시고 그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꼭 지켰다가 오시면 반찬 맛있게 해드려서 손님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좀 맛있게 먹을게요. 예, 예. 아무튼 예. 다음에 예. 제가 초대 한번 할게요. 저. 그래? 예. 나 저기 칠순 때 하시면 되겠다. 아, 그러실래요? 칠순 때 와서 먹어. 그럼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네, 맛있게 먹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차려주신 지리산 밥상으로 기운을 짱짱하게 충전하고 이번엔 섬진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원스레 쭉쭉 뻗은 태숲길 막 걷고 싶지요? 이야, 이 태숲이 장관이구나. 어? 오, 빽빽하게 태숲. 이야, 이게 꼼꼼하게 관리하려면 힘들 텐데 이거 누가 이게 관리하시는 거야? 저분인가? 한번 여쭤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이장님 되세요? 예. 아이고. 아니 이거 바쁘시네. 죄송합니다. 일하시는데. 어? 아니라 궁금해서. 예. 아이고 일하시는데. 지금 뭐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불작업도 해야 되고 가르치기도 예. 해야 되고. 대나무 이거 꼼꼼하게 관리하려면 힘드시겠어요. 아, 그러죠. 어? 작업이 많아요. 이것저것 할 일이. 예. 예. 많죠. 이제 조금 있다 또 이제 죽순이 나오고 되면 이제 더 힘들죠. 죽순은 몇월 달에 나와요? 4월 말경이면 이제 4월 말? 예. 그 태순이 비싸죠? 아유 그래도 저는 작년에요 예. 이 태숲길을 자전거 타고 섬진강길을 쭉 제가 벚꽃이 휘날릴 때 예. 아주 싱싱지가 달린 기억이 예. 자전거 타고 애기들 또 꼬마들 또 자전거 타고 아 이제 장관이군요. 그런데 이 자전거 타고 가든지 아니 걸어가도 이 섬진강의 명소를 다 볼 수 있나요? 여기 쭉 가면서? 그렇죠 이제 시간 좀 걸리죠. 아, 시간은 걸려도 예, 참 여기는 예. 이 섬진강은 진짜 명소가 많아요. 예. 어? 보니까 가을에는 억새와 예. 칼대가지 창호를 이루고 이제 여름에는 저 물고기 들은 물이 또 깨끗해서 예, 아주 좀 볼만하잖아요. 저 비상책으로 여기서부터 한 650m를 예. 갓씨를 뿌리 좀 뿌려놨어요. 갓씨? 예. 저기 갓씨 뿌리신 거예요? 예, 예, 지금 갓씨 뿌리는 겁니다. 아, 푸릇푸릇한 거? 예. 그 왜 갓씨 뭐 어디 좀 보려고요? 꽃 보려고? 예. 태숲길 오신 분들이 작년에도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어요. 네, 섬진강 태숲길은 꽃강이에요. 꽃강. 푸른 섬진강을 꽃노랑으로 물들이는 갓꽃. 우리 이장님이 정성으로 꽃 피운 봄날의 태숲길이네요. 그럼 이장님은 언제부터 이거 관리하셨어요? 이거 지금 제가 관리한 14년도에 쓰레기 뜸이 뭐 있는가 전부 다 드러내면서 시작했던 거죠. 그때는 대가 이만했어요.
아, 조금 왔을 때. 형성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만들기 전에. 예. 네. 갖고 있기 전에는 대가 이렇게 가늘었는데 싹 속관했죠. 이장님이 다 하신가 이거? 예.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아, 야, 대단하시다. 네, 이거. 이건 뭐 훈장 드려야 되겠네. 이장님, 예. 저 카메라 보고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예,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시에서 보시고 가신 건 좋습니다. 끊는다든가 또 톱질을 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지켜주십시오. 금년 4월 20일경에는 또 갓꽃이 네. 반갑게 맞이해 드릴 겁니다. 예. 많이 찾아주시고요. 예. 구리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 이야.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네요. 자, 여러분, 태습기는요, 이 밤이 되면은 반짝여요, 반짝반짝. 그죠? 예쁘죠? 이렇게 섬진강 태습기는 밤에도 꽃길입니다, 꽃길. 자, 섬진강의 밤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시 지리산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세요. 그야말로 절경이지요. 네. 봄으로 생동하는 또 하루를 기운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우! 야, 지리산의 아침. 이 맑은 공기를 실컷 마시고 가야지. 서울에 가면 이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겠어요? 와! 아주 개운하네. 거뜬하고 상쾌합니다. 오늘 아주 출발이 좋은데요. 자, 출발합시다. 최주봉이가 아침부터 찾아온 여기는요, 구례 오일장입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장이 섰대서 신바람 나게 왔어요. 순박한 곳이라서 구례 올 적마다 꼭 오게 되네요. 네. 자, 봄이 오는 구례 오일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은요, 항상 봐봐도 정겹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동네 사람들 작년에 봤던 사람도 여기서 만날 수 있고. 네, 한번 가보시죠. 장에 가면요, 발길이 절로 향하는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그렇죠, 뻥튀기. 아, 최주봉이가 왔어요, 주인장. 송순례 뻥튀기. 어떻게 빵 어떻게 돼? 아,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땡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최주봉이가 한번 이 빵을 튀겨 볼 테니까 여러분들 놀리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네. 이게 손발적으로 잡혀야 돼요. 응? 여기 잡아야 돼? 잡으세요. 여기 잡고. 네. 응. 팍 잡기세요. 네! 뻥이요! 여러분 보셨죠? 최주봉이가 한 거. 제가 튀긴 거니까. 네, 네. 드셔봐, 그래도. 어? 어, 맛있다. 선생님, 티밥 한번 띄워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뭐 이거 해보면 오네. 다 알려주시니까 딱 잡고 그냥. 아, 근데 이게. 네, 순식간에요. 순식간에 잘 안 당겨진다, 이게. 자, 이것도 구례 오일장인데. 자, 한번 저쪽으로 가보죠. 구석구석 흥이 넘치는 장터. 아침부터 손님 많느라 분주하니 가게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어, 네, 빵이에요, 빵빵. 안녕하세요. 야, 구수한 냄새 나는 게 웬 빵이야 이거. 와, 아, 네. 빵이 다양하네. 네, 저희가 아침에 다 만드는 거라. 아침 만든 네, 거야? 네, 네. 손님들한테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항상 따뜻한 거 계속 나와요. 아, 이것도 따뜻하다? 네. 이것도 따뜻해요? 네, 이제 막 나왔어요, 이거. 어, 이거 방금 나온 거예요? 네. 야, 이거 좀 빵 좀 먹고 갈 수 있나? 아, 네, 안에 들어오시면 드실 수 있어요. 커피도 어, 있거든요. 어, 네. 먹고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아. 어? 네. 우리 사장 들 들어오세요. 네, 빵 좀 먹고 갑시다. 네, 빵은 못 참죠, 최주봉이도. 네. 갓 구운 빵, 네, 주봉이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거 저희 신랑이 새벽부터 나와서 만드는 빵이거든요. 어이, 웬걸. 네. 오, 지금 그래요? 막 나와서 따뜻하고 어, 맛있어요. 오늘 또 핫한 빵을 좀 먹을 수 있겠네. 아. 네, 뜯어서 먹는다? 네. 야, 어디? 오, 따뜻해. 오, 와. 와. 네, 이제 막 나왔어요. 신랑이 만드셔서? 아, 네. 야, 야, 이거 맛있는데. 이 장터에다 이렇게 가게 낸 게 잘하셨어요.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기억을 해요. 오, 장터 안에 있는 빵집, 거기 딱 하나야. 거기 새벽에 빵을 굽는데 네, 신랑분이 아주 부지런해가지고 빵 맛이 얼마나 좋아.
신랑 얼굴도 못 쓴다. 아, 저희 신랑요? 오빠? 나와주세요. 빵 굽는 오빠. 아유, 아주 제대로인데 그냥 딱 맞췄는데. 뭐. 어때요? 이 해나가는 과정이 지금 재밌어요? 재밌죠. 즐거우고 재밌어요. 나는 뭐 신랑이 아내만 계시길래 얼굴 보고 싶었어. 어떤 분인가. 빵 참 맛있게 만들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이렇게 빵 좀 먹으면서 저희가 또 무슨 물어볼 게 좀 여쭙게. 네, 알겠습니다. 신랑 들어가서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니, 막 뛰어들어가네. 바쁜 양만 내가 좀 불러가지고. 잘 구운 이 빵처럼 따끈따끈 살뜰히 살아가는 빵집 부부의 기운을 듬뿍 받고서 저는 다시 장터로 정겨운 분들을 찾아뵈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이건 무슨 나물이야? 아, 쑥부쟁이? 이야, 이게 다 저 지리산 근처에서 탄 건가? 지리산에서 캠 나온 거예요? 이야, 여기 봄 되니까 봄나물 무추면 냉이부터 이거는 봄똥 같다? 봄똥. 여기 구례 오일장에 오니까 이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구례는요, 봄이 막 오고 있어요, 막. 예. 저기 꽃도 많다. 야, 이것도 봄의 전령. 이 꽃, 아, 예쁘다. 우, 응? 이거 좀 얼마나, 너무 화사하잖아요. 이게 이제 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꽃이. 이거 보면 봄이 왔다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자, 지금까지 쭉 장터를 구경했는데 아주 정겨우셨죠? 이번에는요, 요 보물이요, 아주 맛깔스럽게 한다는 저 아래 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오, 야.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이야, 예. 예, 반갑습니다. 70년 넘은 집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예. 야, 거기 가면은. 명인이 만드는 쑥부쟁이 밥상이 있대요. 예. 그걸 한번 받아 보고 오라는 아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저 그럼 일단 안에 들어가서. 네네, 들어오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요게 쑥부쟁이에요, 쑥부쟁이. 이 평범한 나물도 야무진 명인의 손맛을 만나면 혀에 착 감기는 맛깔스러운 명작이 되지요. 이승 명인의 쑥부쟁이 속밥상 최주봉이가 받았습니다. 이야, 이거 뭐 제가 이거 세봤더니 23가지네. 이거 요거 여섯 건 나물하고 네네. 좀 먹기 전에 네네. 몇 가지 말씀 좀 물어볼게요. 쑥부쟁이라는 게 뭐예요? 논두렁에 가생에 옛날에 쭉 나오던 나물인데 이걸 이제 끊어다가 이제 나물 해먹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 쑥부쟁이를 가지고 이 솥밥을 왜냐하면 이제 곤드레 밥은 그건 밥에다가 아주 넣어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이 나물 자체가 부드러우니까 밥을 할 때 계속 넣고 하면 죽이 돼버려요 이 밥이요. 아. 그래가지고 시행착오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밥을 따로 해가지고 이제 나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참기름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요 솥을 뜨겁게 해가지고 하니까 예. 괜찮더라고요. 시행착오 그때 네, 결국 네, 네. 솥단지 이만한 데다 몇 개를 버렸어요 밥을요. 우리가 아무나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구만. 아니 그래도 이제 속단 해야 되겠네. 그리고 쑥부쟁이를 맛있게 해서 해먹는 방법 팁 좀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유심히 볼 거예요 지금 어떻게 쑥부쟁이 간단해요. 이렇게 마른 거는 펄펄 끓이면 큰일 나요. 죽이 돼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담궈버려 그냥. 이 줄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들보들해져요. 네. 그러면은 몇 번 씻어가지고 이게 노지에서 막 캐고 그러니까 모래가 많아요 또. 그러니까 잘 씻어가지고 꽉 짜가지고 물을 조금 넣고 소금이나 집간장을 넣고 그대로 나물 볶듯이 그냥 이렇게. 식용유나 뭐 또 뭐 포도씨유나 그 집에서는 그런 거에다가 이제 볶으면 돼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좀 팁을 드렸어요. 잘 보세요. 일단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건 일단은 이제 좋아하시는 나물을 넣으셔요. 이게 쑥부쟁이 들어가 있고 벌써? 네네네. 네. 쑥부쟁이도 더 넣으셔요. 요거는 이제 달래장이에요. 아, 달래장. 달래장을 넣으셔도 되고 고추장을 넣으셔도 되고. 봄철에 우리 땅에서 자란 소박한 것들로 알차게 채워진 참으로 건강한 솥밥입니다. 이거 그러면 저 다
혼자? 그럼요. 제가 다 해요. 음식은 본래 제가 해요. 다 안 맡겨요. 안 맡겨요. 그래서 그래야지 맛이 똑같이 나지 여러 사람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라 이거예요. 뭐, 자. 저는 밥도 밥물을 제가 봐요. 고소하죠. 냉이 그냥 들어가니까. 예예. 예. 아주 맛있네. 명희님의 비법이 따로 있군요. 자꾸 개발하라고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도해지 사람도 많이 오지요? 전부 도해지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분들 드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평을 해요? 음식 잘 먹었다고 물론 너무 맛있다고 담백하다고 그러셔요. 그렇죠. 담백하다고. 예. 맛을 보니까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워요. 가족 들어오고 함께 와서 먹는 기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아무튼 내내 건강하시면서. 근데 그래야... 나이가 이제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아니 뭐 아직도 젊으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건강을 본인이 알아서 챙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래오래 명인이 해주는 밥상을 남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고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냥 맛있다 그러면 저는 고마워가지고요. 예, 예. 하여튼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네. 혀 끝에 착 감기는 봄 기운이 어찌나 좋던지요. 이 봄이 가기 전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번에는요, 봄의 향기를 만끽하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향기 맞는 남자, 최주봉입니다. 아이고, 이 봄바람 부는데 이거 두 분이 예, 손 잡고 계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아이고. 예. 예, 예 오다 보니까 예, 이 예, 아름들이 예. 향나무들이 많아요. 1, 2년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수십 년 된 그런 향나무 같아요. 예, 예. 어. 한 70년 정도 수령이 와. 다 돼 있고요. 예. 숲의 느낌의 정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 주종이 다 그 향나무로만 덮여 있습니까? 그럼 예, 예. 한 80% 정도는 향나무로 돼 있고, 예. 이제 또 은목서, 금목서, 주목, 섬잣나무 이런 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좀 더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예.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가. 부부가 가꾸는 향나무 숲은요, 1년 사시사철 늘 푸른 모습 그대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청량한 향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오면 여기 만나 여기서 소풍 나온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돗자리 펴놓고 돗자리 펴놓고 맞아요. 피크닉 온 기분으로 해서 정말 예. 오전 한때 오후 한때를 아주 편안하게 보내다가 많이들 가세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이런 냄새 맡고 이런 피톤치들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예. 오, 예.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예. 여기는 꼭 소개해주고 싶다. 그런 장소가 있어요? 지금 이 안쪽으로 사세계 숲길이 뺑 둘러져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사계절이 똑같습니다. 지금 겨울도 이 모습이고 여름도 이 모습입니다. 예. 다른 나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예, 예. 안쪽으로 가시면서. 예, 예.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까 향나무 숲이 한눈에 보이지요? 쉬다가 걷다가 그렇게 봄의 향기를 만끽하기 참 좋은 부부의 숲이에요. 야, 요거 아주 만개하면 참 예쁘겠어요. 이거 사장님이 심으신 거야?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한 이전부터? 70년, 예, 예, 70년 정도 수령이 되니까 그 이전부터 70년 수령? 예, 예, 70년 아, 이상 됐죠. 예, 예. 원래 이거 매화가 2월 초에 피나요? 아니요. 3월 초 중순이 돼야 피는데 이건 재래종이라 좀 일찍 피는 아, 수종입니다. 재래종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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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예. 매화가 많은 것보다 딱 두 그루가 있으니까 예. 더 돋보여요. 예. 있을 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 그렇죠. 혼매백매 다 예, 다 있는 거죠. 있을 건 다 있는 향나무 숲을 한 바퀴 휘돌아보고 이번에는 차 한 잔의 향기를 누려봅니다. So sweet, my child. 네, 선생님, 차 한번 주십시오. 예쁜 차네. 무슨 차? 예, 산수유차입니다. 산수유차? 예, 예. 아, 그래 또 산수유차를 맛좀볼까요? 예, 예, 굴에 오셨으니까 또 산수유차를 맛보셔야죠. 아, 독특하게 향기롭다, 맛이. 예, 예. 입안이 아주 개운해지는데요. 예, 예. 두 분이 참 정이 애틋할 것 같아요. 그 말씀 나눠보니까 예, 예. 예.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게 무엇을 만들든 뭐 사든 뭐 공간이 예뻐지든
제일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집사람입니다. 아, 그래? 집사람한테 네. 자랑하고 싶어? 이거 어때? 어 괜찮아 좋아. 아, 그러면 그것이 완전 허락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을 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일단 기분이 좋아야 집안이 행복하거든요. 되게 맞아. 편하고 이 사람이 인상 쓰고 한숨 쉬고 이런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 뭐 애들한테도 따뜻한 말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아닙니까? 네. 가장이 앞에서 잘 끌어줘야 되죠. 네. 뭐 그런 마음 가지시니까 오시는 그 관객들이나 분들한테도 편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때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시고 네. 싶고 더군다나 이게 1년짜리도 아니고 70년, 그 80년 아주 긴 세월을 버틴 향나무란 말이죠. 네. 그런 향나무가 이 주변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네. 아침부터 행복했네요. 두 분 얼굴 뵈니까 제가 행복해져요. 거기에도 이 산수유 차 한 잔 딱 하면서 예, 이 산수유 동네에 와서 딱 차를 마시니까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말이죠. 숲을 가꾸는 부부의 모습에서 향기롭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새 구례의 마지막 길을 걸어봅니다. 저곳에서 시간의 힘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가끔 시간이 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방문을 했거든요. 바로 여기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구례 주조장. 안녕하세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 모양인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정예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전 좋으면서요. 시간은 힘이다라는 말을 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이곳은 구례에 어떤 역사가 녹아 있는 곳인가요? 여기는 구례 주조장인데 옛날에는 구례 한명 주조장이었습니다. 주조장이라고는 술비지. 술 만드는 양조장? 예. 아,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저 건물은 1932년 때 지어진 거고요. 일제 강점기 때. 예. 네네. 그리고 이게 1935년에 김종필 선생이 인수를 해가지고 네. 주조장을 썼는데 구례군이 2018년에 인수를 해서 예. 구례 한명 주조장으로 다시 문화공간으로 재탈바꿈 시키는 것이 예.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조장에서 문화공간으로 예. 또 감성을 만들어내는 곳을 이렇게 탈바꿈 한 곳이군요. 예. 근데 이거는 불원복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불원복은 예. 멀지 않아 광복이 된다는 녹천 고광 선생님이 여기 와서 피하고 일 때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저것을 자신으로 술을 놓고 나서 의병들을 격려하면서 쓰는 태극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례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선인들의 뜻을 기대보면서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여기다 대형 설치를 설치해놓고 옆에다가 설명서를 붙여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장소를 볼 때면은 시간의 힘이 뚜렷하게 느껴지더군요. 왜 우리가 선인들의 자취를 기억하고 지켜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술 숙성실입니다. 여기 빨간 벽돌 그대로 사용했고요. 양조장의 예, 숙성실. 공기 차단이 잘 안 돼야 되니까. 빨간 벽돌로 해서. 예, 이거 왕기 이렇게 돼가지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왕교를. 예, 그리고 저희도 우리 탁자에도 안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그럼 습기 방지라든지 예. 그런 거 역할도 했겠죠. 애들한테 보면 이게 왕기가 그런 역할이다. 농업기도 시키고 쌀에 주면서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우리 소장들은 이렇게 단열재도 쓰기도 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주조장이라는 공간이 역사 문화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그 자체가 뜻깊은 것이죠. 우리 구례 농민들에게 농사철 되면 다 배달해가지고 네. 이게 농주로서 마시는 그렇죠. 농사철 코 그렇죠. 그런 장소입니다. 그 옛날 술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주조장 옆 골목길로 나왔습니다.
소박하게 꾸민 담벼락에서 이 동네의 인심이 느껴지지요. 아, 여기 뭐 이런 다양한 다 작품들을 다 그냥 전시한 것 같네. 여기다 주민들이 이 안에 이 골목에 사신 분들이 그림을 다 그리고 고양이를 모토로 했는데요. 어. 이 안에 고양이가 무슨 말이냐, 그림이 몇 마리나 돼 있을까요? 고양이가? 예.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한 26마리 정도 그려져 있습니다. 26마리가 그려져 있다고? 딱 이 고양이들 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저기 한 번에 4마리 그려져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다 고양이들 다 그려가지고 실제 자기들 주민들이 이렇게 다 꾸민 거죠. 참 정겨운 마음 씀씀이지요. 오갈 데 없이 길에서 사는 작은 동물에게도 따스한 시선을 나눠주는 동네 분들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길냥이 손님들도 만났어요. 고양이 카페라고 들었어요. 네. 고양이를 키우시는 거예요, 뭐야? 여기 저희가 이사 올 때 길냥이들이 엄청 많았는데 얘네들 제대로 밥을 못 먹고 표정들이 험상궂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혐오하고 싫어하니까 저희가 한 마리 두 마리씩 밥을 주면서 아 얘네들을 이 골목에서 좀 사람들한테 정갑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좀 고양이들 많이 이렇게 좀 곳곳에 그려놓고 해야 좀 이미지도 바뀌고 같이 또 저희는 이제 동물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일단 이런 좀 동네를 만들고 싶어서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네. 고양이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시지만은 여기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곳을 이렇게 와서 견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벤치마킹도 된단 말이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모두가 흐뭇한 이번 여정을 마쳐봅니다. 자, MBC 대마기행 시청자 여러분, 아 1박 2일 동안 구례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대마기행 다니면서 춘하추덕 사계절을 구례와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생동하는 자연과 함께하는 계절, 이 봄날, 봄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례였고요. 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로운 만남이 언제나 정겨운 길,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길, 삶의 꽃길을 찾아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길, 봄으로 가는 길, 구례로 가는 길입니다.